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8절. 히브리서 3장 8절. 한 구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함께 저와 한 구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위에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킹덤 컬처, 하느님 나라의 문화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아내는 영원으로는 두 번째예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작한 오늘 살아내는 영원에 대해서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3주 동안의 코람데오 말씀 대축제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영원을 살아내는 삶, 내가 이미 구원받은 인생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의 터는 뭐로 세워졌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요.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의 기초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냥 예수께 구원받은 자다라고 그냥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로서 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에게 그것을 쌓아 올리는 무언가, 그것을 성경에선 공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인생의 오늘 하루 나의 구원받은 자로서 건축을 하며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축을 지푸로도 할 수 있고 나무로도 할 수도 있고 흙으로도 할 수도 있고 precious stone, 존귀한 돌들, 다이아몬드, 금, 은, 진주 이런 걸로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좋든 싫든 성도들조차도 믿는 자 안 믿는 자 심판과 이거에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인생들도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웠는지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타지 않는 것으로 세운 그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축복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께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떠한 벽돌을 나의 삶에 쌓느냐, 어떠한 벽돌로 나의 인생을 세워가느냐가 영원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봤습니까? 나의 오늘 하루 주어진 인생 가운데의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도 벽돌을 쌓는 일에 들어가는 건데 오늘 수산나 성도님이 간증해 준 것처럼 나의 일터에서 나의 태도를 고쳐먹고 마음을 바꿔먹는 것도 벽돌 하나 쌓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금벽돌 하나 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 가운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냐는 거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은 무엇을 우리가 봤습니까?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볼 수 있는 성한 눈이 열려야 된다고 했어요. 산상수훈의 인생,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온몸을 밝히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성한 눈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이 메시지 주제에서부터는 이제 무엇을 보기 원하냐면 그 눈이 열리는 것은 계속 기도하며 나갈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는 매일매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건 그래서 눈이 열린 자가 당장 오늘 하루 어떻게 마지막 때의 하루를 살아야 되는가. 순교자적인 인생, 선교자적인 인생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하루 그것을 살아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몇 주간,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히브리서 말씀을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하겠다고 있는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을 통하여서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되게 구약 제사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오고 막 되게 글도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예수님이랑 뭔 상관인가 하는 말씀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히브리서를 그닥 좋아하지 않다가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 듣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신서가 됐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인생을 들여다보기 원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1장에서부터 마지막 13장까지 또박또박 읽어내려가시면 40분에서 45분 정도 되는 한 편의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서신은 아마 어딘가에 보내져서 그때는 목맹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누군가가 이 편지를 들고 이제 교회 교인들, 가정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모아서 낭독하는 설교문이 아니었겠냐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편지는 누가 썼는지 저자는 미상이에요.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미상이다. 누가 썼는지 모른다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썼는지가 아니라 이걸 누가 받느냐잖아요. 설교문이라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정통신학에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바깥에 있는 성도가 로마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때 당시에 로마 사회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겪는 문제가 뭐였냐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공동체 안에서 버림을 당하고 하는 일들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쓰여져 있는 편지다라고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설교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버리니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 크리스천 아니야, 유대인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던 자들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구원받아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됐는데 너 예수 믿어? 라고 했을 때 아니, 나 유대인이야.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말하면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이 덜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또 권면하고 있는 격려와 경고의 설교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뭐 칼이 내 목에 들어오고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그닥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처했을 때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애굽의 저주를 끊어내자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태도가 어느 태도로 물러날 수 있냐?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거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조금 완화시켜 주시고 너무 치열하게 나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이것을 위해서 막 돌파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원 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해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적당하게 해결받고 많은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요것만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 문제 요만큼만 해결해 주시면 그냥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그냥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싶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뭐 이런 막 거창한 문제보다 내 눈앞에 당장 이 어려움을 먼저 해결받고 싶다 라는 태도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 문제만 일단 해결해 주시고 주님 저 뜨겁게 신앙생활할게요, 헌금도 많이 할게요, 십일조도 할게요 라는 이러한 태도로 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자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를 쭉 보면서 결론장에 가서 보겠지만 결론장이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성문 밖에서 받은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에게 그에게 나아가자. 결론이에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너도 나가서 죽자.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도 동참하자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람을 무슨 어떠한 자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표현하느냐? 나라들을 이기는 자, 의의를 행하는 자, 약속을 받는 자,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자, 불의 세력을 멸하는 자, 칼날을 피하는 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자, 전쟁에 용감한 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자, 시련을 이겨내는 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아도 승리하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 때문에 당장 죽을 자들에게 죽어 그러면 우리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 살 수 있어 라는 이 삶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러한 인생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성경을 보면서 들여다보며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딱 펴놓으시고 1장에 가시고 한절 한절, 뭐 한절 한절 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절들을 많이 볼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따라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오늘의 이 메시지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지금 이 킹덤 컬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많이 들여다본 말씀이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마지막 때를 살아내고 있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너네 유대인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잖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보면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묘사한 것과 마치 비슷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거대하고 위엄스럽고 멋있게 예수님을 표현해요. 너희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봐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해라 라고 설교자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신앙의 위기가 봉착했을 때 예수님을 언제 찾아요? 아니,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예수님을 찾아요. 제일 먼저 찾는 거는 전화통 붙들고 친구를 찾기도 하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그거를 찾아보기도 하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도 가고 SNS를 통해서 뭔가 좀 뭐 받을 수 있을까 들여다보고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달래려고 하고 술, 담배로 나를 달래보려고 하고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누굴 찾아요? 예수님 찾아요. 그때 기도원 가고 그때 집회 찾아다니고 그때 부흥회 가고 그때 작정기도 하고 그때 금식해요. 근데 지금 이 저자는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네 삶에 어려움 있는 거 알아. 니네 삶에 지금 핍박 있는 거 알아. 니네 삶에 어두움이 엄습하고 있는 거 알아.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잖아 라고 놀랍게 예수님을 묘사하며 그 예수님을 기억하자 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를 바라보니 이를 행하심은
뭘 행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뭐래요? 많은 아들들, 우리를 이끌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기 원하신대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신 겁니다. 근데 이 영광에 들어가는 게 죽어 천국 가는 일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앞으로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의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것 이상의 구절이에요. 물론 육체의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나 이후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로서 사는 삶을 예언적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음 메시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 인류의 죄의 근원적인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다스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인간의 사단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걸 어떠한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 시리즈에서 봤습니까? 죽음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예수님은 그걸 뭔 단어로 표현했다고요? 죽음의 헤아림. 죽음의 영향력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죽음이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죽음이 너의 삶을 통치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시리즈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뿌리, 근원적인 뿌리,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영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질병, 가난, 고난, 핍박,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을 맛보심으로써 예수가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끊어낸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신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창시자라는 단어는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인데 성경에 딱 네 번밖에 안 쓰여요. 근데 네 번 쓰일 때마다 다 다르게 번역돼요. 왜냐하면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너무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원적으로 처음 인도하다 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래서 이 단어를 인도자, 창시자, 설립자, 원천, 근원, 주인, 왕, 개척자, 선구자, 챔피언, 용사 이 모든 단어가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셨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절에서 나오는 믿음의 경주의 최초주자 선두주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경주를 처음으로 완주하신 분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구원과 생명의 주인이고 왕인 동시에 그것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시작을 하셨을 뿐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완성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이 뒷구절에서 볼 것인데 사망을 사망하심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죽여버리심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영향력 죽음의 헤아림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개척자라는 거예요. 챔피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창시자로서 따라가고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2장 1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 나오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8절에 가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지니시고 오신 이유가 뭐래요? 성육신의 목적이 뭐래요?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리기 위하여 우리를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통치 아래서 살지 않아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죽음의 영향력 아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케 살 수 있는 인생이 열린 거예요. 아르케고스인 창시자이시고 선두주자이시고 챔피언이시고 개척자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닦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는 시험 당하고 있지, 어려움 당하고 있지, 이 땅의 원수마귀가 여전히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 같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챔피언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너희들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너희들이 받는 그 시험, 그 고난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아르케고스가 너희들 안에 살아계셔. 그 챔피언을 바라보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비에게서부터 보고 듣는 대로 헤아리는 대로 살고 있다 해서 죽음의 헤아림과 생명의 헤아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전했었지요. 죽음의 헤아림에 대한 생각들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야, 네가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까지 교회도 다니고 다 해봤는데 또 안 되고 있으면 너 믿음이 없는 거지. 아니면 그거는 그냥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몸의 가시처럼 네가 지니고 살아야지. 야, 먹고 살 정도 됐으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뭐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뭘 더 받아날 거, 기복신앙이야. 그냥 너 지금 먹고 살만하면 그러고 사는 거야. 아니면 야, 원래 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다 해결되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맨날 행복하게 사냐? 아니면 야, 이 정도 죄는 원래 다 못 이겨. 이 정도 죄 지을 때마다 그냥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그냥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하는 거야. 유별 떨지 마.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불치병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그것을 안고 사는 것, 내가 먹고 살 만큼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생각들, 거짓 증언들, 그것이 죽음의 헤아림인 거예요. 더 이상 이 헤아림 가운데 우리 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선포한 이후에 3장부터 저자는 본격적으로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선포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네가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라는 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과 함께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처음 주셨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지금 말하고 있는 배경은
민수기 13장 14장, 신명기 1장 2장에 2장이 기록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 설교를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약속의 땅을 보고 어떤 보고를 가지고 돌아와요? 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저기 정복할 수 없어.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들은 그들의 눈앞에서는 완전 메뚜기 같은 자들이더라.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보고를 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거인들, 어두움들, 삶의 조건들, 상황들 가운데에 두려움으로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거인들,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 살아내야 되는 순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음 시리즈부터 우리가 이 오늘 영원을 살아내는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잃어버린 자의 인생이 어떠한지, 이 마지막 때의 킹덤 컬처, 교회가 왜 담대함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거예요.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삶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눌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오늘 하루 살아내야 되는 순종을 포기해버려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 약속의 땅에서 누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말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부인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었어요. 여전히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믿음이 흔들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오늘 하루의 싸움에서 물러난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3장 15절, 4장 7절 세 번을 반복하면서 이 설교자가 어떤 음성을 주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동일한 이 말씀을 세 번 반복해요. 3장 7절 8절, 3장 15절, 4장 7절에 계속해서 말해요. 오늘 너희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나아가야 되는 싸움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의 싸움에서 물러난 자들은 주께 약속받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누릴 안식을 잃어버렸다라고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말합니다. 동일하게 어떠한 경고를 이 3장 4장을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그 말씀, 구약에 있었던 스토리를 통해서 인용해서 어떤 경고를 지금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도 지금 눈앞에 상한 너의 그 문제 앞에서 오늘 네가 해야 되는 순종과 싸움을 벗어나거나 포기해버리면 어떠한 경고를 하느냐? 그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들이 그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너는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의 싸움에서 결정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않는 마음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뭐 구원받은 삶을 버리고 배도해서 신천지 가고 다른 종교 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 삶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여호와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믿음은 버리지 않았어요. 교회는 계속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고 누구에게나 고백하는 거예요. 너 뭐야? 너 종교 뭐야?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처한 오늘의 싸움에서 벗어나는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네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싸워야 되는 순종의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무서움과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내 눈앞에 있는 싸움,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눈앞에 있는 핍박,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내 눈앞에 돌파해야 되는 그 문제 가운데에 내가 싸워야 되는 순종의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는 자들, 버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장 12절 이후에 13절부터 계속해서 설교자는 권면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여기 또 나오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마지막 때 해야 되는 일이 이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형제 자매가 오늘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팔짱을 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피차 권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에서 아 우리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야 이거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라고 물러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물러나지 않게 서로 권면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오늘 하루의 싸움에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싸움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일터에서의 나의 마음의 태도일 수도 있고, 가정 안에서 내가 자녀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하나일 수도 있고, 거창한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창한 싸움도 주어지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싸움도 주어지겠지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게 주어지는 씨름, 내게 주어지는 싸움은요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내가 한번 회개하여 돌아서는 것,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당연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싸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모이는 것을 폐해버립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공동체의 힘이 없이는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의 싸움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로마에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도의 길을 걷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던 것은 공동체의 힘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인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팔짱을 끼고 일으켜 세우는 것,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마지막 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에이노니아 설교할 때 말했잖아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커피 한 잔, 그와 나누는 대화 하나를 통하여서 서로 피차 권면하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시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눈앞에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원 안에서, 영원이라는 타임테이블 안에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싸움에서 포기하고 후퇴하려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이겨내라. 너희들의 아르케고스, 이미 너희들이 오늘 감당해야 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들이 시험당하는 것을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죽여버리신,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죽음의 영향력 안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예수를 같이 바라봐라.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원은요, 이터너티라고 하는 영원은요,
어제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제의 실수를 네가 만회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일 있을 수 있는, 일어나지 않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제의 과거의 죄의 해결은 내가 할 거다. 나를 믿는 순간 너의 잃어버린 시간까지도 내가 구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이 걱정하게 해라. 그것은 너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하루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시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겨내야 되는 시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선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자, 뭐 열심히 살자, 뭐 종교활동 열심히 하자, 이런 수준의 메시지를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아르케고스로서 선두주자로, 믿음의 왕성자로, 챔피언으로서, 죽음을 이기신 주인으로서, 우리의 개척자로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가난의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자녀의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죄의 씨름의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이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정죄와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모든 것 앞에서 아르케고스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믿음으로, 혹여나 그 믿음이 흔들리려는 나의 형제자매가 있다라면 서로 피차 권면하여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해내가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이게 더 멋있어요.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라고 네가 명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한 언제나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눈 뜨고 있으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너희들이 서로 피차 권면하여 10명의 동탄꾼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말며, 네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 예수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승리해라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어제에 잃어버린 시간도 구속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내일을 완성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루가 영원을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성한 눈이 열린 자만이 나의 오늘 간증해 주신 것처럼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아주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는 그거 하나가 영원의 상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 하나도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는 거야. 이 눈을 가진 자가 내 과거의 실수, 내 과거의 가족들에게 했던 실수, 내 과거의 일터에서 했던 실수, 내 과거의 내 개인의 죄의 문제, 내 과거에 있었던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 기도하고 뭐하고 다 해도 안 된 것 같은 그 시간, 그것을 구속해내고 그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무너졌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싸움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속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어제의 나의 실수가, 내일의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언제다? 오늘. 오늘 하루 시름만 우린 감당하면 돼요. 오늘 하루에 나의 마음 태도만 지키면 돼요. 오늘 하루에 나의 관계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맺으면 돼요. 오늘 하루 나의 돈의 유혹에서만 자유하면 돼요. 오늘 하루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오늘 하루인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하나의 책임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입니다. 우리에게 어제의 실수를 만회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내라고, 오늘 이루어내야 니네가 내일이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싸우라고, 우리에게 오늘 해내라고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믿음을 지켜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죽게 하듯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사랑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거룩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나와 교제하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만 나를 예배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만 죄를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부러 하래요? 아니요, 너희들이 오늘 감당해야 되는 고난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가 있나니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신 너희들의 개척자시라. 너희들의 챔피언이시라. 너희들의 주인이시라. 너희들의 선두주자시라. 너희들의 믿음의 완성자시라. 그 예수가 너희들 안에 사시니 깊이 묵상하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아니 능히 도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씨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셨습니다. 아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우리에게 권세를 부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죽음의 구조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죽음의 헤아림 안에서 회개하여 돌아서 예수의 생명의 헤아림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르케고스가 개척해 놓으신 길을 오늘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팔짱을 끼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